아니면 당연히 알았는데 이거를 마음이 안타깝네. 좋은 말 많이 붙여놨는데 그죠?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자진수고하시라고 붙여놨다. 자, 마음 안타깝습니다. 너무나 너무나 속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예뻤는데 너무 속상하다. 아유,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게 다 철거를 해야 된다니. 뭐가 뭔지 모르겠지. 다행히 너무 저걸 다 철거해야 된답니다. 자, 오늘 거기 거시는 가벼운 동네 디산을 끄고 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상황에 대해서. 안타까워요. 안타깝죠. 저 농작 주인들은 마음이 안 됐겠다, 그죠? 한 3, 40년 계속 이어진 간섭 아니었나요? 한 50년 더 됐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 전체를 지금 다 철거시키란 말이 아닌가? 맞지? 근데 그게 나무 다 심을 나무가 있나? 나무는 많죠. 나무 다 뒤어버리고 다시 심자는 거죠. 그래서 구청에 하는 나무 보고 다시 심지. 어쨌거나 여기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. 안타깝네. 주인이 저 아저씨 주인인 것 같다. 바라보고만 있다. 멍하니. 멍하니. 어떻게 할 것이냐. 나름 그자 여기서 수확했어. 씨앗도 준비하고 이랬을 건데. 이게 보상금도 없을 걸 있나? 어디요? 저게 무슨 꽃인지 내가 어떻게 알죠? 모르죠. 제꽃? 안 보던 꽃인데. 와,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. 저게 혹시 아니, 저 식당 아니었나? 식당도 없네. 와, 어마어마한데 규모가. 저 새는 무슨 새인가요? 까치. 대안동이에요. 대안동 주택단지를 들어볼게요. 여기는 목걸 번영로를 걷고 있습니다. 특징이 뭡니까? 이 동네의 특징은 빌라가 많답니다. 빌라 사건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. 옛날에 다 주택가였는데 이렇게 집을 사서 빌라를 만든 거예요. 네, 빌라 동네입니다. 그리고 간간이 옛날 대문집 들어가서 이런 걸 좋아하죠. 옛날 대문을 좋아하죠. 네, 골목길 이런 감성 좋습니다. 원래 대현동이 부자 동네 아니었습니까? 그렇죠? 옛날에는 부자 동네였습니다. 대현동. 내가 동백이라 생각하면서 장미를 말, 어머, 엄마. 아, 너무 동네 노출하면 안 좋고요. 네. 번영로. 목걸 번영로. 유명한 옛날에 목걸이 있었습니다.
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? 혹시 목걸이 샀던 장소? 시장 있는 데인가? 부잣집입니다. 춘천 아닌가요? 춘천이죠. 서울이죠. 빛에 한번 알아볼까요? 빌라 전세 1억 9천. 극동 금매 1억 7천. 가해수 공부하는 집 너무. 우리 저번에 봤던 집 있잖아, 그지? 어디였나? 와, 정신 나간 벚꽃. 벚꽃이 벌써 활짝 폈습니다. 벚꽃.